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갑자기 기운이 뚝 떨어지면서 지금 눈이 펄펄 내리고 있어요. 여기 광양, 순천, 여수 지방에는 굉장히 눈이 거의 잘 안 오거든요. 근데 오늘 막 바람도 불고 덜컹덜컹 하고 하더니 지금 눈이 막 흩날리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한방눈처럼 오기는 거의 드문 현상이거든요.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오고 나서도 금방 또 녹아버려요. 근데 지금 멀리 또 해살도 보이면서 지금 눈이 막 내리고 있어요. 저기 앞에 있는 산이 전혀 안 보일 정도로 지금 눈이 내리고 있답니다. 아유,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거의 첫눈이나 마찬가지라 또 마음이 들뜨기도 하네요. 또 첫눈 오면 기쁘다던 순이 다육님 생각도 나고 또 얼른 또 우리 여기 시래기 위에 있는 다육이들 단돌이도 해야 될 겸 해서 지금 베란다 밖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눈 구경 조금 더 하고 또 이쪽 남부지방의 눈 소식도 전해드릴 겸 영상 좀 찍어봅니다. 영하의 온도가 아니면 이렇게 다육이들 밖에서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온도 차이가 밤낮 온도 차이가 심해서 다육이들 색감이 아주 예뻐진답니다. 얘들도 여름에는 초록초록했지만 지금 아주 노릇노릇하고 이 끝이 약간 물이 들어서 더 예뻐졌잖아요. 이런 것이 다 가을서부터 나타나잖아요. 가을에 이제 서서히 온도가 낮아지면서 밤과 낮에 온도 차이가 심해지면서 이제 이렇게 물듦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여름에는 성장기라 애들이 초록초록해요. 대부분 다. 지금도 이렇게 밖에 내놓고 햇빛 보여주려고 애쓰는 이유가 다육이들 또 추위에도 강하게 하지만은 또 다육이들을 더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다육맘들이 애쓰고 노력한답니다. 요 아이들도 완전 초록이었는데 이제 조금씩 벌그레하니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블리 로즈도 초록초록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씩 노르스름하니 물이 들어가고 있죠. 또 카메라 들긴 뜨니까 또 이것저것 또 얘기하게 되네요. 얘도 고스티도 색감이 너무 핑크하니 예뻐요. 이 아이도 별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없는데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아메치스에요. 아메치스. 제가 초보 때, 지금도 뭐 별 그러지만 왕초보 때부터 얘 아메치스나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아이들을 제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뻐하고 있답니다. 백봉이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이제 얼굴이 조그맣게 변했습니다. 이 아이는 당인이에요. 저기 도영공방 언니가 이 아이 키워보고 싶다 했는데 이 아이 어렵지 않거든요. 가격도 비싸지 않고 당인 금은 조금 비싸지만 당인은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않으면서 또 이렇게 밑에 자구 작은 화분에서 여름 내 키웠어요. 복잡해가지고 지금 봄에는 분갈이 해줄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자구도 양쪽으로 이렇게 달아줬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달아준 거 보이시죠? 얘가 당인금이에요. 당인금은 조금 더 가격이 비싸요. 한 두세 배 정도 비싸요. 일반 당인에 비해서. 지금 목대가 아주 튼실하죠. 또 이렇게 애기마저 이제 당인금인데 올라오면서 벌써 색감이 틀리죠. 금이라는 거예요. 금은 일종의 변이라고 보면 되죠. 그 속에도 색감이 이렇게 이쁘긴 이뻐요. 금이
그것도 일반적인 당인도 너무 예뻐요. 이제 여름엔 초록이지만 이렇게 가을 되면 물들면서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눈 맞지 않게 제가 단돌이 좀 해야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날씨 차가워지고 있어요. 감기 들지 않도록 따뜻하게 단단히 여미고 다니시고, 가급적이면 요즘 또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좀 실내에서 집에서 머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내 건강 내가 지켜야죠. 어디를 가든지 단단히 준비하시고 일보러 다니시길 바랄게요. 이상 광양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